그렇네. 안녕하세요. 그럼 지난번에 네. 제가 힘 빼고 치라는데 힘 빼고 치면 세게 어떻게 쳐요? 라고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왜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나름 힘 뺀다고 힘 빼서 쳤는데 임팩트 때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을 빼라고 해서 네. 힘을 뺐더니 임팩트 때 힘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공이 멀리 안 가요. 대부분 프로들의 샷을 보면은 세게 치는 프로들도 있겠지만 네. 부드럽게 쳐도 멀리 가는 프로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또 우리 댓글들 중에 프로님 어떻게 하면 살살 쳐도 많이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거든. 네. 사실 이게 좀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간단해. 뭐냐면 공을 한번 쳐볼게.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치고 싶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자, 내가 금방 친 게 5번 아이언이야. 네. 190m가 날아갔어. 내가 엄청 세게 친 것 같아? 아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대부분 자기 힘보다 좀 더 강하게 공을 치려고 하거든?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아이언마다 나가야 될 거리가 있잖아. 네. 이게 5번 아이언이야. 나는 5번 아이언이면은 거리를 한 180m 정도를 보거든? 물론 200m, 210m를 때릴 수도 있어. 네. 근데 부드럽게 쳐야지 공의 컨택도 좋아지고 정확성도 좋아진단 말이야. 네. 일단 우리가 부드럽게 친 포인트가 뭐냐면 작은 근육을 많이 안 써야 돼. 거리가 안 나가는 특히 여성분들 보잖아? 네. 스윙을 이렇게 막 오버스윙을 한단 말이야? 네. 근데 대부분 오버스윙을 하고 팔로 많이 치는 분들의 나한테 뭐라고 이제 레슨을 물어보냐면 네. 프로님 거리가 많이 나가고 싶어요. 근데 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이래. 이래. 좀 오버했나? 근데 되게 많잖아. 네. 팔로 들었다가 팔로 되게 많이 친단 말이야. 네. 힘이 엄청 들어가. 임팩트를 할 때 우리가 공이 좀 더 강하게 빠른 스피드를 내려면 팔을 많이 안 쓰고 몸통으로 스윙을 해야지 클럽이 더 빨리 빠져나가고 지나간단 말이야. 임팩트 때 너무 공을 강하게 내려 치려고 하다 보니까 임팩트 때 너무 스윙이 끊겨. 그러면 우리가 클럽 스피드는 공이 맞고 나서 이후에 스피드가 빨라야지 거리가 많이 나간단 말이야. 근데 선수들을, 프로들을 보잖아? 팔은 많이 안 가요. 몸통을 많이 꼬운단 말이야. 몸통을. 몸통을 많이 꼬우니까 큰 근육을 많이 쓰니까 다시 큰 근육을 많이 써서 거리가 많이 나가는데 거리 안 나가는 분들, 힘이 엄청 들어가시는 분들 팔로 많이 들게 되니까 너무 팔을 많이 쓰는 거야. 그럼 답은 간단하지. 우리가 몸통을 많이 쓰면 돼. 몸통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많이 열어주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손의 사용이 굉장히 딱 절제가 되면서 공을 훨씬 더 컨택을 잘할 수가 있어. 스피드 훨씬 빠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쉬운 팁이 뭐냐면 공을 덜 봐야 돼. 임팩트 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을 너무 오래 보게 되니까 왼쪽으로 자양자가 안 되는 거야. 우양운은 했어. 근데 왼쪽으로 열어주는 힘이 강해야지 공이 딱 맞으면서 헤드가 촥 하고 빨리 지나간단 네. 말이야. 근데 공을 너무 오래 보게 되니까 머리가 떨어지고 왼쪽으로 안 열려. 그러니까 임팩트만 엄청 강한 거야. 우리는 피니시까지 스피드가 확 빨라야지 거리가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몸통을 많이 쓰게 하려면 공을 너무 오래 보지 않고 왼쪽으로 자양자 되는 동작을 큰 근육으로 하게끔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냐면 공을 오래 보지 말라고 해서 공을 오래 안 봤더니 머리가 들려. 아, 그치? 아,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내가 얘기하는 공을 안 보는 거는 헤드업을 하란 얘기가 아니야. 헤드업이라는 건 우리가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머리가 들리는 게 헤드업이야. 이러면 공을 안 보긴 못 보겠지? 머리가 들리니까. 그러면 머리가 들리게 되면 배치가 생기고 손이 위로만 올라가. 네. 우리가 몸통이 왼쪽으로 열어줘야지 우양우 자양자를 완성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내 얼굴을 포인트가 타겟 방향 쪽으로 같이 돌아주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머리가 위로 들리는 거랑 타겟 방향 쪽으로 얼굴이
시선이 가게 되면은 몸통이 훨씬 더 왼쪽으로 잘 꼬이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백스윙을 들 때 당연히 몸통으로 백을 들어야 돼. 그러고 우리가 데칼코만이잖아. 몸통을 우측으로 열었으면 좌측으로 열면 너무 공이 똑바로 멀리 가. 부드럽게 쳐도 멀리 간단 말이야. 그래서 공을 너무 오래 보지 않고 내 얼굴과 시선을 타겟 방향 쪽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훨씬 더 큰 근육을 사용할 수 있다. 됐나요? 네, 이해됐어요. 부드럽게 멀리 치려면은 공을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타겟 방향 쪽으로 같이 시선을 바라봐 준다면은 좌향자가 많이 되면서 회전 꼬임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네. 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